모두들 털하입니다. 나 그래요? 새로운 거 낯선 거를 시도할 때 주저함이 없어 보이나요?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저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,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주저하는데요. 제가 제일 주저할 때가 언제냐면 누구한테 평가받을 것 같을 때 주저하거든요. 잘하고 싶잖아 사람이 누구나.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화도 아니고요 음악도 아니고 잘할 리가 없잖아 라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 되게 그거 잘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할 때 있잖아요. 새로운 거 시도할 때 약간 내가 이거 잘할 리가 없잖아 처음 하는데 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? 그래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볼 때 약간 저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주저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거나 시도하는 걸 안 들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. 10대 때 20대 때 이럴 때고 지금은 나 이제 마흔이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못했던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간지나지 않나? 아니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나?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스토리에 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생을 되게 스토리같이 이해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. 흔히 우리가 왜 작품이 그 작가를 성장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저는 그 말을 어디에서 많이 느끼냐면 제가 만화 연습하면서 배웠던 게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. 주인공이 처음부터 뭔가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 독자가 원하는 건 변화하는 주인공이었다고 할까?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처음에는 머리로만 알다가 계속해서 만화를 연습하고 공부하고 연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제 인생에 영향을 좀 미친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뭐 일단 뭐 한다고 공표해버리고 그냥 한 다음에 엉망으로 해.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이게 정말 괜찮으면 쭉 하겠지. 그럼 좀 늘겠지. 그래서 약간 처음 비포와 애프터를 같이 보여주면 일거양득이죠. 오 저렇게 변했구나라는 재미도 주지만 되게 많은 분들한테 은근히 그 용기를 주는 것도 있거든요. 야 저 사람 저렇게 못했는데 괜찮게 늘었네 뭐 이런 식으로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좀 주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걸 보여주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낀 거죠.